머리 다듬는 건 시작이고요. 아직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손 손. 날이 갈수록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희성 씨 기술만 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펴. 이렇게 이렇게. 손 손 펴. 펴 펴. 자꾸 움직이니까 이 못 익히고 못 띄우잖아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밟아. 혼자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유숙 씨.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매일같이 외출해야 하는 이유가 꼭 있습니다. 나한테는 산책인데 이 사람한테는 완전히 운동이에요. 이 다리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뛰는 게 아니니까. 하루 2시간 정도 아내를 데리고 운동시키는 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길로 안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4시간 반만에 찾은 것도 내가 못 찾았다니까. 우리가 내 식구가 다 총동원해서 찾았는데 밭한 가운데 가서 있더래요. 딱 흩어진 것으로. 그걸 어떻게 찾아요? 모르는 길로 가 있는데. 이미 남편의 삶은 아내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어르고 달래며 운동시키는 일 또한 쉽지 않은데요. 내려가야지. 저거까지 갑시다. 그렇지? 응? 알았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그치? 응? 자, 하나, 둘. 하나, 둘. 옳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아직은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게 통한다는 거죠. 또 자신에게 아내를 이끌고 운동 다닐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는 게 그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관략근을 자극해 주니까. 가자. 하나, 둘, 셋, 넷. 저는 이제 한 이렇게 운동 안 하면 한 3일씩 안 봐요. 3일이 뭐야. 한 5일 정도 안 본 적이 있어요. 부부의 인생이란 두 사람이 끝까지 나란히 걸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함께 발맞춰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내 짝의 손을 잡고 끌어줄 힘이 있으니까. 또 이 사람도 고생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꼭 책임을 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조금 더 기억하고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